네, 열전 상하이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중국 증시 얘기와 함께 전략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 지점에 박현상 대리와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화로 뵙네요. 예, 오늘 중국 증시 전반적인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지난주부터 나타난 이슈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 날 차이신 중국 제조 PMI 지수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전월치 같은 경우는 47.8이었는데 예비치가 47.1, 또 빠진 수치가 나왔었고요. 지금 중국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단기 내에 큰 부양 이슈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시장에서 회자되는 내용 자체는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그것이 나오지 않고 주말에 나온 얘기가 주말에 연기금 주식 투자 허용이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기업 관련주들이 괜찮다. 이런 쪽으로 매매하는 게 그나마 약세장에서는 좀더 업그레이드를 갈수 있는 종목별 모멘텀이 있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려왔고요. 아시다시피 그 종목들이 수익도 꽤 많이 안겨줬었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근데 최근에 나왔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국무원 관련 회의가 모두 텐진 폭발 사고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으로 봤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의 총 방안 발표는 계속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 매물에 대한 이슈가 오늘도 역시 지수가 빠지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난주가 되겠죠. 제가 PMI 지수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환율 말씀을 드릴 때 저라 압력이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하지 않을 거라 얘기를 했는데 앵커님께서도 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것이 역시 말씀드리는 기억해 보시면 PMI 지수가 발표를 하면은 중소기업 자금난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빨리 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기억을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PMI 어떻게 보면 매크로 지표 자체가 계속 좋지 않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85% 정도의 주식 투자라는 개인 투자분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상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나온 어떻게 보면 찌라시성의 설인데요. 장점인 전 국가수석이 체포설이 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돼서 뉴스 상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런 설이 대두가 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7% 이상 급락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8.5%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나마 지금 조금씩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봤을 때는 뭐 개인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저점 부근이 3,500포인트 정도가 되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3,200포인트 정도가 됐을 때 봤을 때는 예전에 금요일 때도 봤을 때 전저점 부근에서 5% 정도의 하방 쇼크는 좀더 나왔다가 다시 급락을 회복했을 때 진바닥 형성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저는 굉장히 급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후방통 보유 주식을 무차별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분할 매도 혹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보유 주식의 마이너스권을 점점 조금씩 줄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매도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종목 혹은 새로 사실라는 종목이 있으실 텐데 새로 사실 것 같을 경우는 한 번에 사시지 말고 계속적인 분할 매수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중국에서 큰 부양 이슈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리님이 저희가 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희가 항상 종목을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종목들이 지금 입장에서는 크게 좀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 반등할 때 어떤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올 것이냐 판단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통화동보제약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에서 제2세대 인슐린을 최초 개발한 기업입니다. 3세대 인슐린 자체도 지금 임상 진행을 시행 중에 있고요. 모멘텀으로 봤을 때 당뇨병 관련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SNS라든지 여러 어떤 위챗이라는 이런 메신저를 통해서 플랫폼 같이 구축을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당뇨병 역시도
발병률은 11.6% 정도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별 모멘텀은 역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안정권으로 돌아갔을 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좀 더 성공적인 후강풍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통화동보제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종목별로보다는 시장이 언제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부평지점의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슈와 중국 전략까지도 세워드렸습니다. 참 힘 빠지는 시장인데요. 조금 더 힘내셔서 이 구간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더 핫한 경제 소식들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